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25일 날짜가 확정됐다는 말이죠. 인원이 확정 안 됐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홍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 장관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숨어 다녔다는 말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아니 들어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언론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도피나 도피나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누가 도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장병들이 참 착잡할 것 같아서 아니 왜 장병들의 이름을 김 부장님께서 대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방부하고 방사청에 같이 따로따로 묶이는데요. 그 이종섭 호주대사가 참석한다고 하는 25일 열리는 외교 국방 산업부 공동 주관 방산협력 주요 공간장 회의 여기 방사청은 참석하시나요? 이게 방사청이 여기를 참석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방사청에 어느 인원이 참석할지 아마 방사청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잡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제야 참석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도 안 되고 25일 날짜가 확정됐다는 말이죠. 인원이 확정 안 됐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상황인데 근데 이게 어저께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업체들을 방문하고 토의한다. 네. 주요 방산기업 현장 시찰하고 현장에서 토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거의 10개 가까운 업체를 확인해봤어요. 현장에 오느냐 현장 토의 계획 있느냐 했더니 들은 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뭐 방산 업체의 답변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방산 주요 방산기업 방문하시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있으면은 조율이 벌써 되고도 남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방산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 부장님 통화하신 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지금 방산 업체 검토하고 있을 텐데 뭐 답변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자료를 어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제 급하게 자료 만들어 준 업체는 있는데 장관이나 대사들이 와가지고 현장 시찰하고 토의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은 업체는 제가 그 여러 번 물었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근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 질문이 뭐가 이상하다고 물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 방산 업체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뭐 주말간에 네. 뭐 급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아니 그게 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네. 국방부는 언제부터 이게 준비를 한 거죠? 이거 일정은 그동안 방산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많이 외교부와 해왔고 그 뭐 각 정부 부처 그다음 참석 대상 해외 공관장들의 일정 또 어떤 논의를 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해서 결정된 걸로 압니다. 네. 그렇게 이전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참석할 방사청 가장 중요한 부처인데 방사청은 누가 나가는지도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이죠. 일단 뭐 어쨌든 뭐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뜻이겠고요. 그게 아시겠지만 외교부 국방부는 방산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고 해외 공간 기관장들과도 뭐 화상 또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분장님, 김부장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방부는 누가 나가시죠? 국방부는 관련 뭐 국실장들이 나갈 겁니다. 네. 그거 정해졌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구체화돼가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장관 주관 회의, 뭐 차관 주관 회의 여러 가지 회의체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도 자료가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국방부가 보도 자료 내지는 않았는데요. 네. 급하니까 냈겠죠 뭐.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예비역 쓰리스타고 그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뭐 도망 도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숨어 다녔다는 말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아니 들어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언론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아니에요, 뭐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데 외교부에서...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전임 아니, 장관께서 무슨 도주나 도피나 거냐면...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 누가 도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 모습, 들어올 때도 시간을
임박해가지고 외교부에서 9시 반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군이 얼마 전까지 이종섭 호주대사는 우리 군 군령권의 최고 정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장병들이 참 착잡할 것 같아서. 지금 김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장병들의 생각을 김 부장님께서 어떻게 다 아신다고 지금 대표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만 착잡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장병들은 괜찮고. 아니 왜 장병들의 이름을 김 부장님께서 대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장병들의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냐고 묻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